네, 두 번째 이슈는 이오플로우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도 소송 관련된 얘기인데 네. 요즘 바이오업계 소송이 많나요?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주요 업체들 네. 뭐 좀 그런 소송 쪽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오플로우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이오패치라는 제품이 미국 기업 인슐렛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1조 원, 뭐 9천억 원 이상에 달하던 이 인수합병 계획까지 무산된 상황인데요. 이오플로우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오플로우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뭐 소송이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는 미지수라서 이 업계에 좀 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주가도 굉장히 흔들림이 컸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소송의 중심에 서 있는 이오패치 어떤 제품인가요? 네, 이오패치는 이제 웨어러블 형태의 인슐린 펌프, 일회용 인슐린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인슐린 죄송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주사기로 투여받거나 뭐 그런 식인데 이 제품은 이제 팔 같은 데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인슐린이 투여되게 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일회용으로 상용화한 기업은 미국의 아까 소송을 걸었던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두 군데뿐입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가볍고 이제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이고요. 이오플로우는 이제 2019년에 이오패치를 식약처부터 승인받았고 2022년 12월에는 미국 FDA에 이오패치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업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미국 의료기 업체죠 메트로닉스의 인수 합병이 될 예정이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번 소송 때문에 발목을 잡힌 셈이네요. 네, 이오플로우는 이제 이오패치 상품성 등을 바탕으로 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스에 이제 9,710억 원 규모로 인수합병될 것으로 기대됐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인슐렛의 소송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인슐렛이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지방법원이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이오플로우는 소송 종료까지 이오패치를 미국에서 제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미국 법원이 이제 받아들이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슐렛 이제 그 법원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오플로우 측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기 위해서 항소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법정 공방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슐렛이 지난해 8월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고요. 이제 지난해 10월에 또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이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판매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슐렛은 뭘 침해했다고 지금 소송을 건 건가요? 이제 이오패치와 인슐렛의 인슐린 펌프 자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오플로우는 이제 장치 기술적 원리와 구조 분석을 통해 재현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말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조립은 분해 역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식으로 먼저 조립돼 있던 거를 분해하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두고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굉장히 갈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지적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바꾸면 어떤가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오플로우가 이 소외 이제 소송이 걸린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 소송과는 무관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요. 예. 이오패치 제품 자체가 이제 핵심 구동부인 뭐 핵심 부분인 구동부와 이 기구 설계 이쪽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구동부 쪽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핵심 부분 쪽에는 문제가 없고 그 부수적인 이제 기구 설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해결이 간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구 설계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네. 이 부분은 좀 뭐 변경하기가 뭐 용이하다. 네,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입장인데. 네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업 지속하는데도 뭐 큰 영향은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이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인데요. 이걸 설계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정도에 따라서 새롭게 임상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게요? 네. 네. 당연히 뭐 임상을 실시하게 되면 한 뭐 2,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이제 이어 패치 경우에도 이제 기존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좀 변경됐느냐에 따라서 임상의 여부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기구 설계 부분이 임상을 가시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요건 좀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상을 다시 해서 2년 동안 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뭐 아무래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오플로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이오플로는 이제 기존의 이오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 재임상을 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 개념으로 조금 제품이 개량이나 개선되는 경우 별도 임상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는 결국 식약처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어플로우가 바라는 대로 뭐 임상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무조건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식약처가 이제 재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설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오플로우의 소송과 관련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송을 알아봤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